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을 그동안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부동산 재테크에서 부동산을 돈을 벌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많이 연구해 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투자를 할때 투자 10계명, 돈이 굴러 들어올 수 있는 투자 10계명을 분야별로 오늘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동안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그 투자 연구소를 그 영상을 많이 청취를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각 분야별로 토지 투자의 10계명, 땅 투자, 경매 투자 또는 전원주택 투자, 아파트나 오피스텔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많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인터넷 글이라든지 이런 걸 나와 있는 줄 알고 있지만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굳이 메모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서 나중에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동영상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김영선 박사의 돈이 굴러 들어오는 투자 10계명 10입니다. 10계명.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오늘 제가 강의를 할때 경매 투자라든지 그린벨트 우리 개발지원국이죠. 거기에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인가? 땅 투자 또는 전반적인 부동산 투자의 10계명, 재테크, 또 서울 지역의 명품 투자 10계명은 무엇이 있는지? 아파트 투자라든지 오피스텔 투자, 또 전국의 지역별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명품 투자가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 요즘 또그 우리가 수구초심이라고 해서 명당짜리 배우 임그 우리가 그 전원주택 나이가 들면 시골에서 살고 싶은 그런 전원주택에 투자할 때는 어떠한 10계명에 주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경매 투자 10계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경매 투자. 지금 저도 한때 15년 전, 20년 전에는 경매 강의를 하고요. 경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뭔줄 알아요? 싸게 살수 있다. 그러면은 싸게 살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만큼 함정이 많이 있어. 권리 분석이라든지. 그래서 이 경매 투자의 10계명이 있어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될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 경매 학원이라든지 또는 그 경매 전문가들, 전에는 경매가요, 브로커 집단이라든지 상당히 좀 법원에 가면 좀 험악스럽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누가 그쪽 접근하는데 그건 옛날 말이고 지금 어떻게요? 경매가 대중화돼 버렸어. 경매가 대중화돼 버리니까 조금씩 너나 할것 없이 경매에 대해서 좀 배워가지고 싼 것을 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경매 시장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도떼기 시장 마냥 남대문 시장 마냥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경매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 경매 시장이 물건이 싸다고 해서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경매 투자의 10계명. 자,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투자에 있어서 돈이 붙는 경매 투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 우리가 가격에만 연연하면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자, 우리 가격에만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좀더 거시적인 입장에서 부동산을 보라는 것꼭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감정가, 자 경매 감정가가 반드시 있죠. 감정가에 속으면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잘못된다. 무슨 말이냐? 감정가를 너무 믿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정가는 감정가고요. 우리가 그 감정평가사가 되면 경매에서 감정평가가 있고 우리 뭐 공시지가도 있고 우리 토지용계획 하기를 때면 공시지가가 다 나와 있고 그러는데 자. 우리 경매를 하다 보면은 감정평가사가 감정으로는 그런 감정가격이 다 우리 경매의 그 명세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감정가에 속지 말라는 것을 꼭좀 말씀을 드리고 감정가하고 현실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경매 물건의 특성을 이해하면
보인다. 그러니까 경매 물건을 집중적으로 하나씩 거기에 특징이 뭐고 특장점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우리가 경매에 들어가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경매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덤벼야 성공한다. 경매 절차도 모르고 자 우리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경매를 하시려고 한다면은 경매 절차 물론 알고 오시겠지만은 모르시면은요 경매 전문가를 멘토로 두십시오. 그렇게 해서 경매 절차를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우리가 그 경매 절차에 임해야 되는데 또한 가지 경매 컨설턴트한테 맡겨놓고는 우리가 속을 수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은 경매 컨설턴트는 경락만 되면 경락가의 몇 프로를 우리가 수수료로 넘겨줘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경매 컨설턴트는 일단 낙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매는 아까 맨 처음에 가장 싸게 받는 게 장점인데 그것을 비싸게 써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 몇 프로를 챙긴다고 한다면은 이 경매에 들어가는 사람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경매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도전을 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는 권리 분석에 공들이는 것은 성공의 최우선 조건이다. 자, 무슨 얘기냐? 권리 분석 참 중요합니다. 경매의 50%는 권리 분석이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매 학원이라든지 경매 멘토 또는 전문가들이 또 여러분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권리 분석을 직접적으로 하시면 더욱더 좋겠지만 이 권리 분석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권리 분석을 잘해서 우리가 경매에 성공을 할수 있는 지름길로 가라는 것을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참 중요하네요. 경매에서는 이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함정.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꼭좀 알아두시고. 일곱 번째입니다. 실수에 주의해야 된다. 참,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땅을 어떠한 아파트를, 자, 아파트 보통 이제, 5억짜리를 받는다고 봅시다. 5억짜리에, 그래서 제가 경락을 받으려고 5억에 이제 낙찰 가능성을 했어. 그런데 실수를 주의해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은, 거기다가 잘못해서 덜덜덜 떨다가 공을 하나 더 들었어. 5억에 낙찰을 받으려고 최고가를 써냈는데, 공 하나 써내면 얼마예요? 50억이야. 50억이면 뭐, 100%그 사람한테 당첨되잖아요. 그런데 잘못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실수를 아 이런 실수가 종종 많이 접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것 말고도 경매자들은 실수가 많이 할수 있는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하라는 것꼭좀 말씀을 드리고 여덟 번째입니다.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기 전까지 방심은 금물이다. 자,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우리는 증거주의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경매에 있어서 또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우리가 등기를 넘어와야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기까지 방심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우리 일반론적인 투자에서도 레버리지 효과. 자, 무슨 얘기냐면은 대출.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다 보면은요, 레버리지 효과인 그런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돼.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그러한 대출이라든지 그래서 경매에 들어갈 때는 자금 계획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경매에 응하라 하는 것을 아홉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열 번째입니다. 현장 답사는 투자 금액을 불러준다. 아, 중요. 무슨 얘기냐? 현장 답사. 부동산은요, 임장활동 답사입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도 우리가 요즘은 경매 사이트가 있잖아요. 대법원을 위주로 해서. 그럼 거기 웬만한 권리 분석이라는 자세한 그런 사진도 잘 나와 있어요. 권리 분석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 가지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경매에서는 현장 답사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10가지 돈 버는 경매 투자.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얘기는 10계명이 여러분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경매 진행을 하실 때, 이거 한두 마디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동영상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한 가지 결정적인 팁을 마치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뭐냐? 자, 경매에 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경매 법정에 가서 낙찰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낙찰을 받는 가장 큰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경매 법정에 가서 금액 써내가지고 낙찰을 받으려고 그 고생 다 해서 법원에 가잖아요. 응? 그런데 그것을 경매 법정에 가가지고 최고의 낙찰 잘 받는 비법이 뭐냐? 그거 딱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많이만 써내면 됩니다. 야, 그것도 방법이냐? 이렇게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많이만 써내면 당첨됩니다. 낙찰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 취지가 뭐냐? 싸게 살려고 하는 게 누구나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경매부정에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조금 배우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배우고 그냥 잘 권리분석제도를 안고 온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써내. 10억의 적정가인데요. 10억이 적정가인데 어떻게 해요? 이걸 12억, 13억, 15억에 써내면 당해낼 도리가 없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저도 나름대로 부동산 전문가인데요. 저 말고도 주변에 우리 전문가들, 경매 전문가들하고 이 얘기를 해보면은 요즘 낙찰받기가 그렇게 힘들대. 왜? 그냥 선무당이 사람 잡더라고, 무식한 놈이 용감하더라고, 그냥 많이만 써내면 되는 거야. 이게 오늘의 경매 법정의 현실. 그래서 경매는 우리가 싼 물건을, 우리가 돈을 벌자고 하는 재테크는 자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10계명 주의를 하시고 경매 투자에서 부자가 될수 있는 여러분이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고 한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자, 구독도 신청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고.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